인싸 아나운서 이인권, 너튜버 천재 이승국과 함께하는 청취자 인증 찐 강추 콘텐츠 불금의 뭐하니. 요즘 뭐가 재밌어? 요즘 애들은 뭐 보니? 물어보기도 입 아픈 당신을 위해 준비한 전국민 시청 목록 공유 프로젝트 불금의 뭐하니. 자, 최파타 금요일을 더 핫하게 만들어줄 훈훈한 형제, 뇌까지 잘생긴 형, 천재 너튜버 이승국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못지않아요 센스 있는 동생 스브스 아나운서 이인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이인권입니다. 와, 이인권 씨.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림픽. 네, 열심히 하고 돌아왔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예, 얼굴은 더 좋아졌네요. 아, 지금 뭐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일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여기 아래 난리가 네. 났어요. 애가 도시락 먹고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요? 얼굴 좋아져서. 아, 그래도 예. 너무 뿌듯했어요, 진짜. 너무 그래요. 뜻깊은 경기들도 많았고 예. 너무 하면서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진짜 그거 다른 사람이 못 해보는 경험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준비도 많이 예. 했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거 열심히 해요. 그럼요. 우리 이승국 씨는 네.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주변에서 진짜 슬슬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챕터 나오더라? 연락이 와갖고 예. 아, 또 한번 예. 열심히 해야겠다. 재밌, 그리고 진짜 재밌다는 얘기를 해주셔갖고 아, 정말 앞으로 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책임감이 막 올라왔어요. 아니, 그야말로 두 브레인이 이제 아까 스튜디오에 딱 들어와서 제가 네. 궁금한 질문들을 막 했는데 네. 예. 역시 걱정이 앞서네요, 그렇죠? 예. 아, 다른 사안에 대해서 난 두 사람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자, 송지수 씨가 네, 지난주에 왕밤빵 홍합 이걸로 우리 사무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다들 발음이 안 되니까요. 너무 웃겼다니까요. 승국님, 혹시 이런 재밌는 발음 또 없나요? 라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이제 네. 나오는 게스트마다 시켜봤거든. 아, 그래? 오! 내가 막 이랬잖아. 나 너무 안 되니까 이거 뭐 나이 제한 있어요? 막 이랬잖아. 네. 예, 살짝 우울했었어요. 근데 다른 게스트분들도 많이 성공 못했을 것 같은데. 아, 못하더라고. 그럴 거예요. 특히 뭐 장미살롱 형들 안 될 거야. 없어. 장미살롱 형들 안 될 거고 김호영 형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아,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이 없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아니네요. 물론 이래서 네. 왕밤빵, 왕밤빵 뭐 이러면 되지.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이게 좀 빨리 해야지. 원래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고전이 있었어요. 강공장장은 뭐 공장장 뭐 이런 거 있었지. 공장 공장장은 뭐 콩 간장 공간장 뭐 맞아 맞아 클래식들 있죠. 그치, 그런 것도 빨리 해야지. 그리고 뭐 아, 그럼요. 아, 무슨 생각이야. 나 무슨 쇠창살 철창 경창철창철은 쇠창살이고 검창철은 창살은 뭐 이거 있죠. 그렇지, 그런 그거랑 최근엔 그런 것도 예. 있어요. 시옷 발음으로 스위스에 사는 스미스 씨는 뭐 이렇게 해서 시옷 발음만 나오는 시리즈도 있고 영어 네. 발음에도 왜 그런 거 같게 하는 그쵸. 거 있잖아요. 텅 트위스터라고 R 발음 계속 나오는 거, T 발음 계속 나오는 거. 각 나라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요 재미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 뭐 재밌는 발음도 없어요? 저도 이게 한참 유행했을 때 한 17년, 18년에 요 관련 콘텐츠를 찍은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걸 한참 몰아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또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하. 맞아요. 네. 그럼 아직까지는 왕밤빵 홍합이 최고인 걸로? 왕밤빵 홍합이 그래도 저에게 큰 명예를 가져다 줬으니까. 야, 별로 발음이 달라. 네. 자, 우리 인권이 큐. 왕밤빵 홍합.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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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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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잘해요. 그래도 잘하세요. 또 아나운서라고. 그럼요. 왕밤빵 왜 그렇게 해야지. 이걸 살려주신 건 사실은 네. 화정 누님이 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은. 맞아요. 자, 6280님이 발음하기 정말 최고로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로얄 뉴 로얄 빠르게 10번 절대 불가능. 자, 도전. 자, 누가? 자, 도전. 시작. 로얄 뉴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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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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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권이 인간적이다. 야, 이게 어렵네. 이래야지 무슨 AI처럼. 자, 자, DJ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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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 뉴 로얄.
아니, 나 지금 순간 브랜드 이름 나온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약간 이거 미국 방송이었나? 어일 니뉴얼. 어일 니뉴얼. 야, 근데가 안 된다. 로얄 니뉴얼. 아, 그런 거 니뉴얼. 로얄 니뉴얼. 로얄 니뉴얼. 로얄 니뉴얼. 로얄 니뉴얼. 이러니까 알겠다. 그래, 해봐봐. 로얄 니뉴얼. 로얄 니뉴얼. 로얄 니뉴얼. 로얄 니뉴얼. 우리가 살면서 이런 단어를 발음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글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막 또 옆에서 침 튀기는 발음 뭐 태폐풍조 퇴치 아, 막 이런 거. 옛날 거 터미네이터 2 막 이런 거. 터미네이터 2 이런 거만 알아? 이런 것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발음들 있죠. 맞아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불금의 모아니 요 코너 시작해볼 건데 어떤 코너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즐겁게 본 콘텐츠나 뭐 맛있게 먹은 음식, 뭐 데이트 장소, 요즘 핫한 아이템, 최신 유행어까지 어떤 거든 다 공유해주세요. 맞아요. 공유해주세요. 채팟다 홈페이지 불금의 모아니 게시판에 본인만의 추천 이유와 함께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권리라는 공짜고요. 생방송 시간에 보내주시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무려 100상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이야, 우리 승국 씨는 왜 그 네. 베이비 토크라 그러나 왜 이렇게 애기들이나 뭐 이렇게 여친한테 그랬죠요? 오늘 뭐 먹었죠요? 이런 거 가능합니까? 그런 거 했어 용까지는 안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실제 애기들하고는 잘 놀아요. 들어보면 되게 다정다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약간 막 우쭈쭈 해주면서. 그건 또 인성이니까. 아, 그 내재된 되니까. 좋은 인성이 있어갖고. 아, 그래? 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되게 막 사근사근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막 깐밤처럼 막 똑부러지니까 네. 저런 사람은 여자친구랑 전화할 때 밥 먹었죠요? 자기 안 먹으면 나도 굶을 거예요. 이런 거를 할까? 아니 그런 거 다 하잖아. 안 하는 사람 있나? 차라리 보고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약간 딱딱딱딱하게.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에 뭐 했었는지 궁금했는데 말해줄래? 어머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 아, 우리 승국이 연애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열심히 살아요. 일 열심히 하면 네. 됐죠. 아니 근데 우리 2인권 아나운서는 그런 거 좀 하죠. 아 그거는 왜 이렇게 강아지들 봐도 그게 나오잖아.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아, 막 저는 그게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있는데 입 밖으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었어? 라고 끄시고 막 먹었죠요 막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 해봤어? 성격이랑 예. 그래서 저도 혼자인가 봐요. 열심히 일할게요 여러분 우리. 네. 네. 지금 벌어서 학교를 떼지 뭐. 그래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일하면 이 감성이 이게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추천작을 뭐 보고 싶어요. 아유, 뭐 우리 DJ가 걱정했죠요. 걱정했죠요. 우리 DJ가 걱정했죠요. 뭐 있죠마.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추천작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이인권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세요. 네. 청취자 323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끝난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다큐멘터리가 있어 추천을 해봅니다. 바로 땡플릭스 다큐 이카로스인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러시아 피겨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의 도핑 양성 사건. 이 사건은 같은 경기를 치르는 선수뿐 아니라 올림픽을 기다려온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카로스 또한 주목을 받게 됐어요. 사실 이 다큐는 브라이언 포겔 감독이 약물 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 약물을 투여하고 테스트 실험하는 다큐멘터리로 시작했는데 실험 과정 중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었고 다큐멘터리의 방향 또한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영화보다도 더 소름 돋았던 이카로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청취자 3232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와 그냥 지금 이인권 아나운서가 소개한 것만으로도 당장 오늘 저녁 가서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와. 다큐멘터리인데 이런 일이 있다고 싶은 그런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2017년에 공개돼서 조금은 연식이 된 작품인데 네. 이번에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작품이죠. 예. 맞아요.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도 받았고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상도 받은 작품이에요. 작품성도 있는 작품이죠. 네. 네. 이렇다면 뭐 일단 그리고 일단 지난주 동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실제로 있더라고요. 왜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 국기가 러시아가 아니라 ROC 이렇게 표시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배경이 네. 있죠. 맞습니다. 이게 그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2020년에 딱 재판을 내려요. 2022년까지 러시아는 올림픽에 출전을 못한다. 근데 이제 그럼 선수들은 또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ROC가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소속으로 뛰지만은 사실 이게 러시아의 메달로 인정이 되진 않아요. 아. 선수에게만 메달이 가는 거죠. 예, 예, 예. 개인의 명예군요. 어. 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까지도 아마 네. ROC라는 이름으로 예, 예. 러시아는 출전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아우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네. 정말 그 2015년 국가 주도 도핑 사건 때문인데. 네. 예. 네. 아직까지도 예, 자국 이름으로 이제 대회 출전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또 예, 카밀라 발리에바 너무 충격이었죠 사실 그 어린 피겨 선수 아, 그때 우리 너무 희한한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코치가 선수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맞아요 그래봐요 너무나 어린 맞아요. 아이일 뿐인데 예, 여러 가지 네 그래서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는데 네. 이 다큐멘터리 두 분은 다 보셨습니까? 저는 네. 나왔을 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아, 2017년에. 네네. 예. 실제로 또 승국영의 컨텐츠로 네.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작품. 아, 맞아요. 제가 유튜브에 예, 예, 관련 예. 리뷰가 이렇게 좀 그때도 추천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짧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만 더 그 인근 씨가 지금 조금만 덧붙여 보자면은 네. 영화 시작하면은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너무 유명한 사이클의 전설이 있어요. 네. 네. 이분이 정말 스포츠계의 암투병을 이겨낸 최고의 선수라고 너무 유명한 선수였는데 레전드이자 아이콘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막 사이클계. 그 여자친구도 막 스타였고 예. 대스타죠. 예. 그러니까 막 농구의 마이클 조던, 사이클은 암스트롱 이런 느낌인데 도핑 의혹이 그래, 밝혀지고 예. 실제 했다는 게 들켰어요. 예.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야, 저 레전드가 그러니까. 도핑을 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여태까지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었지? 저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예.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이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활용하는 도핑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하. 내가 이걸 다큐멘터리로 파헤치겠다. 음흠. 그래서 자기 몸을 가지고 도핑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영화를 찍겠다고 예, 결심을 예, 예. 해요. 근데 자기가 도핑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도핑 권위자를 찾게 되고 그래서 모스크바 반도핑 연구소에 그리고리 로드첸코프 소장에게 연결을 해서 내가 사이클 대회 지금부터 아마추어 사이클 대회 나갈 건데 장기간 동안 도핑 테스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둘이 같이 실험을 막 하면서 예. 영화를 찍어 나가요. 예.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로 끝날 뻔했는데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의 도핑 파문이 일어나고요. 이 감독님을 도와주던 그리고리 로드첸코프가 연류가 됐어. 근데 감독님 나 할 말이 있어요. 어허. 사실 나 이쪽에 좀 많이 연루됐고 할 아는 게 많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예, 예. 이제 와서. 그리고 폭로를 하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 사람을 안전히 데리고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다큐멘터리인데 스릴러처럼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러네요. 예. 이러면서 영화가 진행되는 그럼에도 다큐멘터리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여기 정말로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의 다큐멘터리에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예. 설명 쭉 가겠지. 정보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영화 보시기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손에 땀을 쥐게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어떻게 거죠. 보면 감독님은 대박이네요. 어찌 보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러면은 예. 아마. 야 이거 이거 막.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도핑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한 격투기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기에 나가는데 도핑을 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를 펼치는 거고 도핑을 안 한 선수는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거리를 경주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정도 차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그 능력과 퍼포먼스에 네.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선수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네. 자꾸 하려고 하는 거군요. 들키지만 않으면 압도적이 될 수 있으니까. 압도적이니까. 이해가 되네요. 어떤 심리인지 알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솔직히 다 검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이제
진짜 도박처럼 운을 거는 거네. 만약에 안 걸린다면 안 걸리면 사실, 진짜 최고의 기량으로 좋은 성적을 내니까. 사실 이번에 조금 더 아쉬웠던 거는 그 발리에바 선수가 너무 어린 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선수가 본인이 원해서 과연 도핑을 했을까라는 의혹을 주는 거죠. 그걸로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 위에서 이제 시킨 것이다. 근데 이 선수를 보호하겠다고 그 뒤에 경기를 출전을 시켰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도핑이 나왔을 땐 경기 출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네.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이번 올림픽 큰 사건 중 하나였어요. 그러네요. 8042님이 저는 이승국 씨 너튜브에서 이 다큐멘터리 리뷰한 거를 보고 찾아봤는데 아니 보는 내내요. 와 이게 실화라고? 그러니까. 내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획하고 찍은 감독님이 더 대박이에요 진짜. 맞아. 뭐 이것까지 예상은 절대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삶의 아티스트로서 어떤 모먼트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감독님이 그냥 아, 이런 다큐 찍어볼까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이 타이밍을 향한 첫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 범상치 않는 거죠. 그쵸. 이런 주제로 다큐를 찍어보겠다고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그 계기가 된 게 그럴 수 있죠. 그 암스트롱 그 맞아요. 네네. 진짜 진짜 세계적인 영웅인데 맞아요. 어떻게 약물을 썼을까? 그리고 어떻게 한 번도 안 걸렸을까?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게 정말 당장 이번 주말에 보고 싶네요. 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아하. 그래서 7535님이 네. 제목 한 번만 더 얘기해달라고 웃고 떠들다가 작품 소개할 땐 몰입도가 최고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제목이 뭐였죠? 땡플릭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이카로스입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잊어버렸다 해도 뭐 이렇게 땡플릭스 들어가서 다큐 부분을 네네. 찾아 들어가면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뭐 러시아 약물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추천에 그래. 나올 것 같아요. 이카로스. 네? 뭐 살짝 뭐 삿포로지만 그래도 이런 네. 다큐 볼 땐 뭐가 어울릴까요? 음식이? 아 먹는 거요? 요 다큐. 그래도 우리가 또 주말에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거는 계속 좀 씹어줘야 되나? 뭐 고전이지만 오징어나 뭐 이런 황태.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들어왔는데 육포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너무 육포. 좋다. 포를 이렇게 얇게 잘라갖고 하나씩 징검징검 씹으면서 뭔가를 보고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 짭조름하니. 열에 시켜야죠. 육포가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 집 좀 잘 살아요. 예. 우리 집 육포 있다? 멋있어요. 그래. 멋있어. 아니, 그러면 육포 없어도 비프자키 정도로. 아, 그 정도도 편의점에서 맛있죠. 파는 거 그 정도 괜찮죠? 네. 운동선수도 그런 거 막 씹으면서 운동하는 경우 있거든요. 꿈 같은 거 맛있죠. 맞아요. 몰입하는 마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카로스와 육포 준비합니다. 매드클라우드의 화 듣고 올게요. 5966님이 이 얘기 들으면 우리의 영웅 역도의 장미란 선수 너무 대박이에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은메달 금메달 선수들이 도핑 양성 반응으로 메달을 박탈당했었잖아요. 오직 실력만으로 금메달을 딴 우리의 장미란 선수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말, 거죠 진짜. 예, 그러네요. 그걸 알고 보니까 더 그러네. 맞아요. 네. 오진환 씨가 스포츠 이야기 나오니까 피겨 영화 아이스 프린세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거기에 순수한 소녀가 피겨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도전하게 되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OST도 좋아서 추천하는 영화예요. 아이스 프린세스. 귀엽게 나오겠네요. 네. 이자연 씨가 근데 가끔 보면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은 목숨을 내놓고 촬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모험과 용기가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카로스를 보면서 감독님에 대한 리스펙이 생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그 사명, 근성 이런 게 필요한데 뭐 사실 우리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고 대부분 막 굉장히 참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특히 뭔가 그런 교양 프로그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기들도 10시간을 찍으면은 이게 1분 정도 나갈 수 있는 게 찍히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리얼한 그 상황 자체만을 또 그대로 왜곡 없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되게 많은 분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그 고생도 고생이지만 우리가 볼 때 저거 너무 위험했어 막 이런 거를 맞아요. 막 찍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그 프로그램 특성상 그런 리스크를 갖지 않으면 대중이 반응하는 어떤 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 환경적으로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이고 네 7234님이
지난번 최파타에서 추천한 나의 문어 선생님도 그렇고 이번 작품 역시 너무 좋은 다큐네요. 두 분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작품 중 재밌게 본 게 있을까요? 라고. 저는 최근에 본 거는 아니고 몇 년 전에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있어요. 뭐예요?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무대에서 메인 싱어분들 뒤에 싱 코러스 해주시는 분들의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뒤에 사는 사람들 얘기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있을까?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 못된 건가? 이런 그분들의 삶을 조명한 거거든요. 어머, 어디 거예요? 그거 어디? 그것도 개봉작이었으니까 그건 아마 어디나 가면 있을 거예요. OTT든 IPTV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의 정말로 끝까지 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담기는 어떤 복잡한 그러니까.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오, 네. 이건 확 땡기네. 네. 이혜영 씨가 꿀정보 감사해요. 주말에 육포 질겅질겅 하면서 이카로스 관람 저장. 요거 보고 이제 속도 붙으면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이것도 두 개까지. 그래 가끔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근데 굉장한 또 실력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또 스타 탄생이 되기도 하고. 예. 이상하게 다큐멘터리 좋은 거 보면 왠지 똑똑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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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력이 있어. 있다. 맞아요. 무스함이 있다. 예.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불금의 모하니 이승국 씨 이인곤 아나운서 함께할게요.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인싸 아나운서 이인권, 너튜버 천재 이승국과 함께하는 청취자 인증 찐 강추 콘텐츠 불금의 모하니.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999 하나님이 금요일과 주말에 뭐 할까 고민인 분들 요즘 새조개 축제도예요. 제철 음식이 최고잖아요. 새조개 초무침이랑 샤브샤브 맛있게 먹고 일몰도 보면 최고예요. 새조개는 진짜 땡기죠. 맛있겠네요. 맛있겠네요. 감칠맛이 엄청나잖아요. 네. 네. 감칠맛. 우리가 말하는 그 감칠맛. 거기다 이렇게 뭐 살도 안 찌는 것 같고 아주 좋잖아요. 네. 정말 좋은 추천이었네요. 구구 하나님. 정말. 자 안진희 씨가 지금 다들 약간 먹는 거 상상했죠. 1초 동안 다크 생각했죠. 다 새조개 생각만 했어요. 안진희 님께서 이승국 씨 천재인 건 알았는데 설명할 때 쏙쏙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네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네. 아니 두 사람이 네. 너무나 그 설명을 잘해주시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막 이 한 편도 아니라 막 끼워주는 두 편도 더 보고 싶게 만드시는 네. 너무 다행히 우리가 본 작품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톤이 되게 딱 그런 톤이에요. 그래. 또 선생님 톤이에요. 이게. 원래 이인관 선생 예전에는 다 보고 오고 그랬어요. 예전에 요즘은 또 지금은 이제 많이 해이해지고 거기가 이제 자기 집 안방인지 예전에는 네. 막 보고 오고 멋지 노래 추천부터 다 듣고 사람이래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형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간절하면 매력이 없다. 아 그럼요. 너무 알지. 뭔지 너무 알지. 너무 간절하면 그럼, 저 사람이 궁금하지가 않아. 그럼. 그래서 적당하게 넣다 빼야. 나 잘하고 있죠. 너무 난 너무 좋아. 밀당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역시 우리 형이야. 오브 더 레코드. 이것들이. 예, 큰일 났네. 자, 두 번째 추천작 바로 알아볼게요. 자 이승국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청취자 정혜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최파타에서 소개했던 드라마 그해 우리 눈이 종영됐길래 한 번에 드라마 몰아서 봤어요.
사실 저는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장르를 진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이건 봐야 한다며 강추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나도 대세 한번 따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대박! 최우식 씨 원래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최우식, 김다미 두 배우에게 제대로 입덕했어요. 그리고 덩달아 제 학창 시절이 생각나서 졸업 앨범도 꺼내봤습니다. 요즘 그해 우리는부터 25, 21까지 첫사랑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옛 생각도 나고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옆반 반장도 생각나고 이제 봄이라 그런가 싱숭생숭하네요. 다들 첫사랑 생각 안 나시나요? 세 분의 첫사랑 썰 몹시 궁금합니다. 아, 봄인가 봐요. 오늘 영상이죠? 오늘 영상이에요. 네. 아, 싫은데. 아. 저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됐는데 봄 빨리 다가오네 이거. 아, 그 절기상으로는 네. 아직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 봄이 오니까 좋긴 좋지만 또 아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약간 이런 기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럴 거면 좀 더 추운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눈 한 번 더 와도 네, 그러니까. 눈 기꺼이 맞을 수 있죠. 한파가 조금 더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아, 예. 이게. 하여튼 이런 게 말랑말랑하니 이제 봄이네요. 그러네요. 자 우리 사연 주신 정혜리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구이상구님이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혀접는 소리도 못 내는 두 남자 첫사랑 얘기 할 수 있나요? 어, 혀접는 소리 아니 혀는 못 접어도 이게 뭐 짝사랑이든 첫사랑이든 그래요. 우리 다 뜨거운 사랑 한 번씩 해봤잖아요. 우리도 인간으로서 살아온 그럼요. 기간이 있는데 그럼요. 자 여기서 우리 두는 이제 두 사람인 거죠. 예. 오케이. 자 그래 인간이 뜨거운 사랑 해봤어요? 해봤죠. 엄청 뜨겁게 해봤어요. 해본 얼굴이 아닌데. 와 방금 이 눈빛이 예. 보라로 전해졌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영말리 타국에서 진하게 했었어요. 어머나. 아, 장난 아니었죠. 베트남에서? 아니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은 가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세요. 그만해. 너무 가정사도 다 알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끈끈하네. 예. 우리 이승국 씨는? 저도 연애라는 건 해봤겠죠. 해봤고, 예, 뭐.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 보여. 그래요? 티가 나 약간. 아니 저거 나 누나, 약간 나 너무 냉소적이었다. 나 아니, 약간 지금 비밀 말하는 것처럼 했는데 너무 티났어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하긴 해. 이승국 씨 같은 사람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연애할까? 아 좀 이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의외로 또 너무 순진해서 또 당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무슨 소리하고 너무 또 뺀질뺀질하게 굴 것 같기도 하고 자기만의 확실한 코드가 너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있어갖고 실제로 제가 연애를 되게 늦게 한 케이스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봐도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지인들에게 뉴스거리였어요. 그렇지 뉴스거리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막상 또 이 천재 사기라 그러면 나도 또 생각 좀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잠깐만 한번 생각은 해보게 그래, 만들죠. 그래. 그렇잖아 이렇게 네. 운이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사귀어 주셨죠. 야 저런 외교적인 멘트도 너무 짜증 나는 거야. 그래서 나 그 왜요? 왜? 아니, 그 지금 이렇게 말하면 되나? 헤어진 여자는 어머 저 이미지 관리하고 앉았네. 저 XX 막 이럴 수 있잖아. 아 저는 실제로 그 라디오 길게 하면서 네. 그 이전 친구들 얘기했을 때 전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나를 떠나간 뭐. 친구들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확실하게 했어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저는 그치.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합니다. 이래서 채널이 돌아간다고. 아 그래요? 예, MBC 돌아가요 이러면. 아,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멀리 가요? 예, CBS로 간다고요. 이제 좀, 예. 제가 정신 차려야겠다. 와, 첫사랑. 네. 이 드라마도 첫사랑 추억 추억 아련한 감성의 이제 드라마인데 네. 네. 그의 우리는 이게 이제 땡플릭스 5위 안에 들었다고 하죠. 예. 계속 인기가 있더라고요. SBS에서 방영을 하는데도 정말 화제성도 높았고 맞아요.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였어요. 맞아요. 이 말랑말랑한 감성을 너무 잘 건드렸더라고요. 색감도 그렇고. 아 그리고 네. 정말 보셨어요 두 분은? 저는
다는 못 봤는데 중간까지는 봤었어요. 본방으로 사수했었어요. 저는 뒤늦게 입덕해갖고 마지막 방송하기 전주에 정신 나간 듯이 정주행하고 본방을 챙겨봤던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었고. 그쵸? 좀 느껴지지 않아요? 인간적이네. 성공 오늘 하나 했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이제 정혜리님께서도 보내주셨. 그 사연의 얘기를 하셨지만 네. 와 최우식 배우가 그렇게 멋있었나 이거 이후로 주변에서는 예. 다들 최우식 씨만 찾고 막 맞아.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잘생겼고 네. 심지어 막 원래 이제 최우식 김다미 님은 이제 팬들이 많고 그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김다미 씨도 그렇고 근데 네. 와 최우식 씨의 또 새로운 발견 맞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으면 너무 좋겠는 자연스럽고 수더분하지만 잘생기고 자연스러움을 다 연기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까지 알았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신이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클로즈업 할 거 잘생겼어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너무, 진지해야 될 때 진지한 묵직한 한 방 날릴 때 있어. 이게 와 어, 이 사람 카리스마 뭐야 눈빛이 확 바뀐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특히 그 대사 있잖아요 육화였나 그 대문 앞에서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이대로 괜찮아? 이거 맞아? 이거 하는 대사 할 때 그 그 김다미 씨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이러면 진짜 머리도가 기가 막혀 진짜 이거. 근데 남자분들 어디 가서 그 멘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고 어디 가서 절대 하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나 지금 한번 해보라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 큰일 나. 아 이거 거의 임재범의 고해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임재범 씨만 해야 돼요? 임재범 씨만 해야 돼. 최우식 씨만 가능해요 이것도. 허지한 여자들 너무 싫어하는 거 알지? 전주 나올 때부터 제작하시잖아요. 그럴 때 막 화장실 훅 가버려. 너무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이렇게 진짜 봄이 되면 이런 거 뭐. 매주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몰아보는 재미 기회가 궁금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틀 페인 되겠다 하면서 몰아보는 맞아요. 재미도 또 있죠 충분히 네.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의 이스타빌리티 팝송 가볼 건데 자 오늘은 이것이 네. 없어 보이면 넘어가요 얘기를 예. 들어보세요 예. 자 네? 오늘 서울 목동 이곳 날씨 따뜻해요. 네. 우리가 얘기한 주제 그해 우리는 아주 따뜻따뜻하고 말랑말랑해. 맞아요. 이 노래는요. 뭔가 내 아련한 첫사랑이 떠오르게 한 아주 몽글몽글한 노래.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이 노래 듣는 동안 드라마 그의 우리는 보고 생각난 여러분의 첫사랑 추억담이나 드라마보다 생각난 여러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보내주세요. 자 라이브의 I like me better 듣고 오셨어요. 이수연 씨가 없어 보이기는커녕 아주 귀티 부티가 잘잘 흐르는 인건님의 선곡 2월의 마지막 금요일 딱이네요. 딱이네요. 다행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도 부탁드려볼게요. 네. 하여튼 없어만 보이면 바로 넘어갑니다. 무서워. 자 공하나 이구님이 우리 얼굴 천재 승국님도 클로즈업 해주시면 최우식 배우 느낌으로 엄청 잘생뿐이요라고 어떻게 두 분 클로즈업 좀 가볼까요? 아, 마스크 예. 되게 위로 올려 쓰고 싶어진다. 부끄러워하네. 자자자. 아 이뻐. 청취 여러분. 지금 이거 맞아요? 이래도 돼? 이 클로즈업 맞는 거야?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그 한국계 배우인데 그 할리우드에 사는 스티븐 연이라 배우 있어요. 그래. 약간 그 느낌이 있다요. 손들고 서 있어.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그 한국 배우 같은 느낌이 나네. 그 눈썹 진하고 약간 눈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네. 그런 느낌이 있네. 자 스티브 연 같은. 자 그러면 우리 네? 네. 이인권 씨도 또 SBS의 간판 아나운서인데 클로즈업 한번 들어가 보죠. 저 카메라죠. 나 이런 머리가 훨씬 좋아. 너 막 뭐 바르고 막 반. 아 오늘은 머리 감고 왔어요. 예, 예. 머리 감고 왔어요. 자, 아. 잘생겼어. 눈이 되게 강렬하게 딱 보이네요. 이런 쌍꺼풀이 없어요. 좋아. 그래서 네. 좋잖아. 근데도 눈이 딱 집중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안에 약간 속상 이런 거 있으면 약간 좀 또렷해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 그럼 찝어요. 속에 살짝. 살짝 티 안 예, 나게 해볼까요? 예. 그치. 그거 한 몇 년 있으면 티 안 나지. 아 그래요? 예. 몇 년 정도? 잠깐만 2025년 정도 한 번 더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그 몇 년은 견뎌야겠지. 쉽지 않네. 아, 자 정말 잘생긴 네. 네, 훈남 두 분과 방송하고 있습니다. 배일구 씨가
저는 그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혹시 누군가의 첫사랑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아 그러네요. 나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 아니 그러니까 이 드라마 보면서가 아니라 아, 누군가는 그래도 나를 좋아서 좀 짝사랑했을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러네요. 이 생각을 저는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재밌네요. 우리는 항상 내가 했던 첫사랑의 그치, 얘기만 하는데 그쵸. 내가 고백을 못 받았을 뿐 누구도 나에게 말 못하는 어떤 게 있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첫사랑이 짝사랑인 경우가 그쵸.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 혼자만 좋아했지.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나 오픈돼 있었는데.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사실 나도 좋으면 그게 이제 잭팟이 터지는 거지만 맞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엄청 그 항공 안에서 부담스럽고 그건 맞아요. 친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다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용기는 있는데 혹시나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불편해져서 맞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까 봐 얘기를 못 꺼내고 그냥 혼자서 이러다가 접는 거지. 근데 뭐 싫을 정도는 아니어도 싫진 않아. 하지만 진짜 사귀는 건 아니야. 그런 사이에서 고백받아도 엄청 불편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 친구라도 될 걸 그래서 그런 노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진짜 다 우리네 얘기야. 이소라 씨가 제 첫사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에서 처음 만난 같은 학교 3학년 오빠였어요. 등하교 시간이 비슷해서 매일 버스에서 마주칠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어느 날 버스에서 오빠가 제 옆자리에 털썩 앉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그해 우리는 보면서 그 오빠가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옆에 앉았을까 오빠가? 야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되게 설렌다. 이 감정은 그때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 이 감정은 알긴 아는데 너무 아련해서 기억도 안 난다. 아 버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 그러니까 뭐 꼭 고1 때가 아니더라도 왜 어떤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도 가슴이 뛰고 왜 그 사람이 사는 동네만 가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마음 있잖아. 맞아요. 그냥 뭐 맞아요. 그 사람이 한남동 살면 아무 상관없지만 한남동 근처만 가도 막 그냥 그치, 그런 건 어떻게 흉내도 못 내고 땀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죠. 가슴이 엄청 심장 벌렁벌렁 그때 만약에 잘 됐더라면 내가 샀어야 됐는데 잘 됐더라면 저 분양받았어야 됐는데 광고 듣고요. 이봐 치료 사모님이 이러셨잖아요. 저는 인건아나가 추천해주는 팝송 듣기 전 인건아나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상상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주입식 연애 같달까? 그래도 설레고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서빌리티 팝송 기대할게요. 좋아. 주입. 주입식. 하지 마요. 아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느낄 거야. 저렇게 막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 자 물건 한번 보세요. 있어 보이죠? 자 이거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러지 마. 감정 주입하지 말라고. 우리가 느낄 거야. 약간 홈쇼핑 느낌을 항상 팔았거든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39,800원. 이런 거지 싸지요? 싸죠. 우리가 결정할 거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두 분 덕에 오늘 금요일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오늘 추천한 거 하나라도 꼭 보는 주말 될게요. 네. 뭐 아니 숙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가서 보고 싶네요. 뭐 여력이 되면 육포도 좀. 네. 아니 먹태도 괜찮아 먹태도. 먹태 좋죠. 좋죠. 마요네즈랑 간장이랑 청양고추. 아니면 마른 김도 좋아. 마른 김. 오 여러 개 나오네요. 순식간에. 예전에 먹는 얘기하다 한 시간 끝난 적도 있어요. 작품 추천 하나도 못하고. 자 지금 그리고 있는 거 드라마 그의 우리는의 OST 뷰의 크리스마스 트리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Hello.